여러분들 서사 2 중요 부분들 관등별곡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서사 2를 볼까요? 연춤은 들어달라 경연함은 바라보며 하짓고 불러나니 옥절이 알패에 섰다. 옥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드러내는 깃발과 관련돼서 옥절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신표로 주던 것으로 관원이 출발할 때 기표로서 행렬의 가장 앞에 세우는 것을 얘기하게 되죠. 아무래도 강원도 관찰사 청철이라고 되어 있겠죠. 자, 이 밖에 우리 기억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고 물론 옥절이 앞에 섰다. 평구역 말을 가라 흙수로 돌아더니 섬광은 어둠해요 치악이 여기로다. 거기서 평구역이라는 것은 지금의 경기도 양주를 가리키고요. 흙수는 경기도 여주, 섬광과 치악은 강원도 원주 부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나의 그 한 줄을 통해서 공간의 이동에 비약성을 엿볼 수 있는지, 즉 비약적 공간적 이동을 엿볼 수 있죠. 이런 측면을 볼 때 정철이 상당히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던 그 발걸음이 줄곧고도 가벼웠음을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걸음에도 달려갔네요. 그렇죠? 평구역 경기도 양주, 흑수 경기도 여주, 섬광과 치악은 치악산이니까요. 강원도 원주로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관련돼서 그래서 강원도 원주의 일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치악과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대체적으로 대유법, 일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대유법과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군요. 자, 서사 3도 역시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소양강 다리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고 소양강의 둥그라면 누굴까요? 고신 거국에 백발도 많기도 많구나. 동주가 밤 겨우 세워 북강정에 올라니 삼각산. 삼각산도 역시 기억해 둘 수가 있습니다. 삼각산은 지금 이제 북한산 인수병에 새 봉우리를 갖다가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삼각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의 앱 이름은 삼각산이다. 삼각산 제1봉이 하마면 베리로다, 웬만하면 베리로다. 이때 하마면은 웬만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궁항 대골토에 또 가다 보니까 철원 지역에 옛날 궁의 왕이 세웠다라는 태봉곡의 흔적이 있어요. 지금은 무너져서 풀만 우거진 채 까마까치만 울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 청고 흥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대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세월의 어떤 무상감, 인생 무상 뭐 이걸 들을 수 있는 무상감과 관련되어 있다 볼 수 있겠네요. 청고 흥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회양 내 이름이 맞춰 같으시고 회양 또 가다 보니까 회양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중국에도 역시 회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중국 회양에 그밤 또는 급장위라고 얘기하는데 그밤 또는 급장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워낙 그 임금께 쓴수를 잘하니까 멀리 그 지역으로 저 지방으로 지방관료로 내려보내죠. 그러나 임금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속에 내려가서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다시 중앙 무대로 복귀하게 되는 그런 은사를 입게 되는데 바로 그 회양에 간 그 밤처럼 나 역시도 강원도 관찰서 내려가지만 거기에서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목민관의 포부를 갖다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사 3에 있어서의 내용적 전개를 보면 제일 처음에 뭐에 대해서? 연군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소양강이나 또나 우리가 얘기했을 때 삼각산을 통해서 그래서 연군 지정의 매개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연군 지정의 매개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수 있죠. 자, 회고가 들어갑니다. 회고. 회고는 여기서 궁예왕이 세웠다 태봉국에 대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겠죠? 무상감을 느끼는 대목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에 선정이라는 대목을 통해 선정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회양의 급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회양을 통해서 선정 목미관으로서의 포부를 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용적 전개 연군 회고 선정이고요. 특별히 소양강이나 삼각산은 연군 지정의 매개체를 드러낸다는 점 연결고리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서사 3까지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하시는 가운데 다음 같은 경우 있죠. 본사 부분에 있어서 중요 대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특히 반등별곡에서 폭포를 갖다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만폭도 폭포,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교재 682쪽을 보면 만폭도 폭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과 그 다음에 12폭포, 12폭포에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포도 폭포와 12폭포에 대한 이야기가 시험 문제 출제되는데, 특히 폭포와 관련돼서 그 두 군데가 있다고 하는 것, 특히 12폭포와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 다음 같은 부분들과 관련돼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교재를 보면서 살펴보는 내용대로,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는데요. 교재 688페이지 보면 본사 1-6과 관련돼서 12폭포의 장관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만포도 폭포의 장관의 모습과 12폭포의 장관의 모습이 있다는 것들 기억해 두시면서 계속해서 내용 이해 중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본사 1-1을 보니까 영중이 무사하고,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 관찰사에 이제 부임했겠습니까? 그런 영중이, 가명이 아니 무사하고, 시절이 3월 1일째 밑줄짝, 화천 밑줄짝, 시내끼리 풍악 입다, 풍악 악으로 멎어 있다. 우리는 앞서 금강산의 명칭에 대해서 제시했습니다만은, 일단 봄의 명칭은 금강산, 여름은 봉래산, 가을은 풍악산, 겨울은 개골산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따라서 이때 3월은 아무래도 춘삼월, 꽃이 연상되니까 화천. 그다음에 시내끼리 풍악으로 뻗어있다 할 때 풍악. 봄인 원래 금강산에 봄의 명칭은 금강산이죠. 근데 풍악이라고 하는 이유는 정철이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연상 효과. 예컨대 3월이면 꽃이 연상되고, 꽃과 연상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단풍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금강산이라고 이름을 대는 것보다는 연상효과를 갖기 위한 표현적 기법의 하나의 장치로서 특별히 풍악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3월 화천 풍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연상기법을 통한 것들이죠. 연상기법을 통한 연쇄법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연상기법을 통한 연쇄법이다. 자, 3월이 생각하면 꽃이 연상될 것이고, 꽃이 생각나는다. 무엇으로 갑니까? 그렇죠. 또 화천에서 천 시내길이 있죠. 시내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꽃은 단풍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이렇게 연상을 통해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연상기법을 통한 연쇄법, 이것이 하나의 표현적 기법으로 이해될 수 있겠네요. 행장을 다 떠치고 석경의 막대 짚어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화룡 소리, 초리 꼬리라고 할 수 있죠. 용의 꼬리, 섣돌며 뿜난 소리, 심리에 찾았으니 들을째란, 들었을 때는 우레러니, 우레란 천둥이라는 뜻이죠. 본인한 눈이로다. 따라서 멀리서 들을 때는 천둥처럼, 천둥의 소리를 들었지만 가까이 가니까 눈처럼 내리더라. 함으로써 여기도 역시 원근법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 들을째란 우레러니라고 할 때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본인한 눈이로다에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감각적인 어떤 이미지의 대립도 엿볼 수 있죠. 그래서 감각의 대조도 엿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원근법이 적용됐다. 멀리서 들을 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가 가까이 가니까 그 폭포수가 떨어질 때 튀는 물방울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눈처럼 내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원근법이 적용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요 대목만을 좀 보도록 할까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니까 교재 보면 몇 페이지 정도 볼까요? 그렇죠? 그 내용을 좀 한번 3개월 때 볼까요? 교재 687페이지 한번 볼까요? 687페이지 1-5. 나머지 부분도 해설 잘 해놨으니까요. 좀 참고해 두시면서. 원통길, 가는 길. 이때 가는 길이라는 것은 좁은 길.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좁은 길.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원통길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넓은 바위. 활용소가 되었으라. 천년노령, 이때 천년노령은 작가 자신을 얘기합니다. 천년노령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하에 흘러내려 창해에 니었으니, 풍운, 풍운이라는 것은 바람과 구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삼위루를 드려낸가. 이제 풍운이라는 것은 좋은 기회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천년노령이라고 했으니까, 천년노령이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승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용이 승천할 때에
바람과 구름을 일으켜서 비를 내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연결되어서 풍운이라고 하는 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풍운은 그래서 좋은 기회 정도로 보면 되겠고, 3.15라는 것은 3일 동안 내리는 비니까 얼마나 많이 내리겠어요. 그래서 이 3.15와 연결될 수 있다면 그 뭐가 될까요? 그것은 임금님의 그런 어떤 그 은혜를 갖다 입어서, 그 은혜를 나 혼자만 은혜를 입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3.15는 임금님의 은혜 내지는 선정 정도로 이해 두면 되겠다. 좋은 정치. 그래서 3.15를 드렸는가? 음의 이혼풀. 그래서 이런 좋은 정치, 임금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좋은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결국 음의 이혼풀, 음의 이혼풀은 그늘진 벼랑의 시든풀. 이때 이혼이란 말은 시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온, 기본형이 이올다. 어떤 빛이나, 그죠? 빛이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을 할 때 우리가 이올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순우리말이죠. 그래서 이온, 이올다, 시들다, 이런 어떤 의미죠. 그래서 시든풀, 시든풀은, 여기서 시든풀이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시든풀이라고 하는 것은 도탄지고에 빠져있는, 도탄지고에 빠져있는 백성을 가리켜서 볼 수 있죠. 도탄지고에 빠져있는 백성을 가리켜서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을 언제 얻어? 3.15를 드렸는가? 음의 이혼풀 다 살려내고 싶다라고는 문민관의 포부를 잘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어휘적인 측면에서 주의할 것은 이 올다, 결국 시든풀, 도탄지고에 빠지는 백성들을 비유하는 말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관동별국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포도 폭포 이외에 폭포에 대한 장관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1-6. 자, 688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하연 목일상 안문제 넘어디어 외나무 썩은 다리 불정대 올라 아니야. 특히 이 관동별기의 기행가사라고 했죠. 기행가사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우리가 기행문의 어떤 요소에서 배웠다시피 여정, 견문, 감상. 그리고 여정이 드러나야 기행문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행에 있어서의 어떤 경로가 드러나 있다 볼 수 있겠죠. 불정대 올라하니 천심절벽 관공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고비를 촌촌히 배연해서 실같이 풀쳐있어 배같이 걸었으니. 멀리서 볼 때는 12포포의 모습이 실같이 실을 풀어놓은 것처럼 보였으나 가서 보니까 배를 걸어놓은 것처럼 보인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든인한 우레로니 본인한 눈이로다 정도와 같이 뭐 원근법이 여기도 적용됐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같이, 실같이 풀쳐있어 배같이 걸었으니 도경 열두배 내보면 여러이라, 정말 여러 번이라. 이적선 이제 이셔 고쳐. 이때 고쳐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로 이해됩니다. 200, 이적선은 200입니다. 200이 이제 이슈 고쳐 은으로 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 두고, 이때 도군이라는 말은 부사 비격격 조사로서 이해되면 되겠어요.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할 것이다. 옛날 그 200이라는 사람이 그 시를 갖다 지켜뒀는데, 그 여러분들 교재 689페이지에 망여산 폭포라는 시가 나와 있죠. 그게 바로 200이 지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산의 폭포에 대해서 200이 이렇게 예찬하고 있습니다. 일조 향로 생자연 해가 향로봉을 비추니 자줏빛 연기가 일고 요간 폭포 괴장 전 멀리 폭포를 바라보니 긴 냇물이 걸려 있도다. 비류 직하 삼천척 나는 듯이 흘러 고추 삼천척을 떨어지니. 예, 그거 나왔죠. 의시 은하 낙구천이라. 아마도 은하수가 구천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산의 폭포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데, 만약에 200이 여기 와서 12폭포의 모습을 보고 폭포에 대한 애찬의 시를 지으라고 한다면 여산의 폭포가 12폭포보다 낫다만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12폭포가 더 장관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하면서 본사 1-6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좀 잘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이외에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어디 부분이냐? 저 뒤로 넘겨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다음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도 있겠네요. 자, 교재 관련해서 697페이지 697페이지 결사 부분에 다음 같은 나온 내용이 나옵니다. 696페이지부터 봅시다. 천근 본사 2-6. 천근을 못 내보아. 자, 하늘의 끝이죠. 하늘의 끝을 못 내보아 망향적 오른말이.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기행문에 여정이 잘 드러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바다 밖에 하늘이니 하늘 밖에 무소신고 가뜩 노한고래
뉘라서 놀랍간데 불건이 뿜건이 어저리 군한디고 은산 여기서 은산이라고 하는 거 있죠. 또는 가뜩 노안고래라는 게 뭐냐 하면 파도를 갖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도 가뜩 노안고래 파도 뉘라서 놀랍간데 불건이 뿜건이 어저리 군한디 은산 파도가 칠 때 파도 마루에 하얀 거품이 들어있죠. 그런 모습을 은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파도와 관련되어 있죠.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상하를 가리킵니다. 방위를 나타내죠. 육합의 날이라는 데 그러니까 온 세상에 나뉜다는 얘기죠. 5월 장철에 백설, 백설은 이제 우리가 결국 바다 해변가에 도착하거나 또는 바위에 부딪혀서 물거품이 있는데 그 하얀 포말 같은 거 있죠. 그 포말을 우리 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백설, 그 다음에 은산, 그 다음에 고래는 전부 다 뭐와 관련됐다? 그렇죠. 파도와 관련됐다. 다음 중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것은 뭐냐? 그런 식의 질문이 나왔을 때 1번 고래, 2번 은산, 3번 육합, 4번 백설 나왔다면 답은 육합이라고 해야 되죠.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무엇을 갖는다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죠. 육합은 동서남북 상하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적 이해를 갖다 돕는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결사 1-1에서 비유되는 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적은 듯 밤에 들어 풍량이 정하거늘 풍량이 좀 가라앉다 잠잠해졌다 이런 말로 이해되겠죠. 부상, 이 부상이라는 말 기억해 두게 바랍니다. 올해도 역시 시험 문제 출제가 됐지만 이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 돋는 곳이 됩니다. 중국의 전설 속에서 나온 말로서 해 돋는 곳이 부상이라면 해가 지는 곳을 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상과 함지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지척의 명월을 기다리니 자 명월 동그라미는 와요. 서광 천장이 배는 닭 숨는 거야. 주림을 고쳐갖고 옷개를 다시 쓸며 계명성 돋도록 계명성 있습니다. 밑줄자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새벽에 뜨는 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벽에 가장 먼저 뜨는 별 금성이다. 금성 알죠? 금성이다 또는 새벽별이다 또는 우리가 효성이다. 금성 비너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교재 697페이지 보면 그 중간 부분에 계명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새벽녘 동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그래서 달리 말로 새별 또는 북한에서는 뭐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새별 우리는 새별이라는 표준을 씁니다. 북한에서는 새벽별 또는 효성 금성 비너스라고 하기도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새벽별은 표준어는 아닙니다. 새별 효성 금성 비너스 정도로 알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계면서도 또 고쳐 앉아 바라보니 백년화 동그라미 백년화 이렇게 새벽별이 뜨기를 갖다가 기다렸는데 여하튼 백년화가 있어서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새벽별 대신 백년을 보냈다. 이 백년화는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명월이죠. 명월을 갖다가 뭐 했다 다치 그렇죠. 명월과 관련돼서 밝은 달. 자 그렇다면 명월은 보름달. 그렇다면 백년화는 바로 여하튼 앞서 얘기했던 명월을 갖다가 의미한다 볼 수 있겠네요. 한 가지를 들어와서 보내신 거 이렇게 좋은 세계 남대게 남에게 다 보이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백년화라는 것이 뭘 의미한다는 것? 그렇죠. 명월, 달을 갖다가 얘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그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는 곳이라면 해 돋는 곳, 해 뜨는 곳 그렇다면 부상과 반대말이 바로 이와치 함지라는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한번쯤 연결돼서 나올 수 있고요. 더구나 이제 가장 심해 잘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 698페이지의 결사 2-2 파트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송근을 베어 누워 송근 소나무 뿌리를 베어 누워서 풋잠을 얼패더니 꿈에 한 사람이 날들어 니른 말이 결국 이제 풋잠이라서 깊게 든 잠이 아닌 것이 풋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선잠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풋잠을 얼풋더니 꿈에 한 사람이 날들어 니른 말이 그대를 내보르랴 상계의 진선이라. 야, 나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꿈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원래 하늘나라의 진짜 신선이었다 진선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뭐 신라시대도 뭐 진골 성골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진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황정경 일자를 어떻게 그라들고 황정경은 도교의 경전입니다. 도교의 경전을 어찌 그라 읽어두고 잘못 읽어뒀다는 얘기죠. 인간세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느냐 적은 듯 잠시만 가지마오 이 술 한 잔 먹어보 북둥성 기울여 창해수 부원이여 저먹고 날 먹은 날 선어장 거울오니
화풍이 습습하다. 여기서 습습하다는 말은 산들산들 분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습습하야 양 겨드랑이를 죽겨드니 구만리 장경에 웬만하면 적이면 난리로다. 웬만하면 난리로다. 아 그러니까 말이죠. 겨드랑이에 날개가 쏟아서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됐다는 우화등성.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될 수 있는 한자 성어는 우화등성과 관련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요. 여기에 관련된 한자 성어. 겨드랑이의 날개가 솟아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됐다는 설화와 관련되어 있죠. 우와 등선과 관련됐다.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좋은 술을 갖다가 나 혼자만 줄일 수 없죠. 따라서 구만리 장궁의 점유에다 이 술 가져다가 사해에 고르나나 억만창생. 이 억만창생에는 일반 백성들 얘기하죠. 억만창생을 다 축해 맹근 후에 그제야 고쳐 만나. 이때 고쳐라는 것은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고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 나 혼자만 죽이자는 게 아니죠. 먼저 백성을 갖다 근심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찾겠다라고 하는 선후 후락의 정서. 이렇게 또는 다른 말로는 먼저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뒤에 찾겠다는 선의 후락의 정서. 이렇게 해서 선후 후락, 선의 후락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 잘 알아두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억만창설 다 축해 맹근 후에 그제야 고쳐 만나 다시 한잔 하자 거야 말 끝나자 학을 타고 구경에 올라가니 공중 옥소리 어제는가 그제는가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거니 가인들 어때할리 명월이 천사 만나기 아니 미천도 없다. 이때 명월이라는 것은 임금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결사 부분에 있어서의 그 관련된 한자 성어 특별히 우화등선 그 다음에 선우후락 그 다음에 명월이 의미하는 바로서는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임금님의 은혜 뭐 이런 정도는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월이 천선 만나기 아니 미친 데 없다 할 때 마지막 끝에 보게 되면 명월이 3 천선 만나게 있어서 있죠. 5 아니 미친 데 없다 할 때 4.3 이렇게 되죠. 따라서 3.5 4.3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가사를 시조의 종장과 같죠. 그래서 이걸 정격 가사라고 한다는 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앞서 정철이 쓴 가사의 대표인 작품으로서 뭐가 있다고 했죠? 네 작품이 있다고 했죠. 따라서 가사의 천여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성산별곡, 그 다음에 관동별곡, 그 다음에 삼위인곡, 송민곡 등이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정철이 상당히 그 문학적인 어떤 소질이 상당히 높았던 만큼 당대의 그런 문인으로서 상당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고요. 문장의 어떤 그 수려함도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정철의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갖다 아주 좋게 해놨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교재 701페이지 701페이지 보면 이수광의 그런 지봉 유서를 통해서 관동별곡, 삼민곡, 송민곡은 후세 사람에게 널리 성형되었다. 송광철의 자기의 가장 우수하다고 하면서 이 세대 작품을 들어서 칭찬했고요. 또한 홍만종은 그래 순호지에서 홍만종은 순호지에서 관동별곡은 송광이 지은 바로 관동의 산수의 아름다움을 역력히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관동별곡을 또 칭찬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김만종의 숙종 때 서포 만필을 통해서는 대체적으로 송광의 관동별곡 또는 삼인곡 훈민곡을 우리나라의 이소 동방의 이소라 해서 또 평하기도 했죠. 이렇게 정철의 작품에서 여러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표현을 했는데 대표적인 관련된 문헌은 이수광의 지봉유설, 홍만종의 순호지, 김만종의 서포만필을 통해서 이렇게 결국 평가를 갖다 좋게 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민 가운데 정철의 작품을 평한 대표적인 문헌은 뭐냐 그러면 세 가지 기억해 둘까요? 지봉유설, 순호지, 서포만필이 있다. 자 이상 우리는 관동별곡에 있어서의 중요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관동별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했을 때 비유되는 바가 무엇인지 내용적 이해를 갖다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도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가사라고 하는 것이 서사본사 결사를 이루었고요. 그 중에서도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서사 부분과 대체적으로 결사 부분이 잘 나오니까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가사에 대해서 마무리하고요. 또한 시간이 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충 어떤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혹시 배울 기회가 있다면 이 외에도 뭐 삼인곡이나 송민곡, 상춘곡 정도는 좀 더 시험 문제에 접근도가 더 높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도 혹시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룬다든가 아니면 기타 시간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반에서 우리 기본반에서 이 정도는 머릿속에 좀 넣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관동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파트죠. 아마 그 가사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80, 90% 차지하는 것이 관동별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동별곡 부분에 대해서 집중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잡가에 대해서 또 민요 이렇게 해서 중요 대용에 대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